걔는 걔 주변에 내가 보니까 다 그 호박들만 데리고 다니더라고 여자들. 원래 그랬어 옛날부터. 자기보다도 뭐 좀 더 괜찮. 잘난 애들 안 돼 안 돼. 안 둬요? 네. 뚱뚱하고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그런 애들. 돋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돋보여야 되니까 그렇지. 돋보여야 된다는 뭔가의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주변도 뭐 이른바 녹취록은 뭐 호박 등급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들 데리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리는 그냥 그 비교 우위를 자기가 갖기 위함이죠. 딱 봐도. 옛날하고 귀가 틀려서 봤던 귀에다 필러를 했더라고. 그 밑에 귀 볼만 있는데. 못생겼다고 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재물 운이라든가 복이 들어온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귓볼 성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 따라나는 귀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걔는 걔 주변에 내가 보니까 다 그 호박들만 데리고 다니더라고 여자들. 원래 그랬어 옛날부터. 자기보다도 뭐 좀 더 괜찮. 잘난 애들 안 돼 안 둬. 안 둬요? 네. 뚱뚱하고 이상 조금 이렇게 그런 애들. 돋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돋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얼굴을 엄청 많이 고쳤대요 이번에. 기자 회견하고 나서. 얼굴을 한번 비교해봐요. 나는 옛날 얼굴은 알고 있지만 요즘에 계속 그 이게 변전사가 있잖아요. 얼굴이 변전사가. 그렇지. 근데 기자 회견할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완전 틀려. 사람이 여자도 그 귓볼 있잖아. 귓볼 그것도 수술 네. 가능해요. 어떻게 알았어? 아 그리고 나 오늘 SNS 봤어. 누가 이제 비교해가지고 옛날... 아, 귀에다가 그거를 그 필러를 넣더라고. 아, 귓볼이 되게 얇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옛날하고 귀가 틀려서 봤던 귀에다 필러를 했더라고. 그 밑에 귓볼만 있는데. 그래서 야 얼굴보다 귀까지 보게 되니까 얼굴을 어떻게 해서 땡긴 것 같아요. 아 얼굴을? 예 네, 위로 리프팅하는 리프팅 시술을 시술을 한 것 같아. 실 리프팅 한 듯이 쫙 당기는 거 있잖아. 아, 그 누나는 화장을 요즘 되게 진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전체 얼굴은 안 나오고 눈만 나오니까 되게 무섭더라고. 임선 소장님, 네. 실 리프팅 하면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 뭐 주름이 좀 펴진다 이런 얘기들은 있긴 있어요. 네, 뭐 네. 많이 하죠. 주변에 뭐, 많이 합니까, 진짜로? 아니, 뭐 많이 하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러가지고 뭐 당기고 뭐 녹는 실도 있고 뭐 얘기가 저도 이제 요건 때문에 찾아보면서 했는데 네. 있는데 그때 그 지금 나이에 그걸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72년생인가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나이에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요. 귀. 귀. 귓볼에다가 네. 뭐 필러를 넣었다. 네. 그런 얘기 나왔죠. 이 귀는 분명히 도사들이 너 귀가 좀 못생겼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통 뭐죠? 필러. 필러. 네, 네. 요 귀에다가 볼에다가 넣는 거죠 필러를. 네, 필러를 넣는 거죠. 아,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못생겼다고 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재물 운이라든가 복이 들어온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귓볼 성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 따라나는 귀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찾아보시는구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뭐 수술이 있네 네. 귀가 있기는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주로 이제 안면 거상 이라고 수술을 할 때도 귀도 같이 한다.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가 있습니다. 저 지금 근데, 찾아보고 있는데. 근데 귓볼 수술은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주변에 귓볼 수술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죠. 없죠. 못 봤죠. 그리고 귀가 달라졌어. 확실히 사진 보면 네. 이때 딱 명확히 나오는 게 이제 임명식 검찰총장 임명식 때 귀랑 얼마 전 동물농장 때 귀랑 완전 달라. 그러니까 예전 귀는 칼귀였어요. 칼귀. 근데 지금의 귀는 약간 귓볼이 좀 있죠. 이 귀를 수술하는 건 특히 귓볼을 수술하는 건 재물운 때문에 보통 수술을 그렇죠? 많이 한대요. 네, 뭐 근데 그 귀가 있더라고요. 김건희 자산이 2022년 통계를 보면 71억입니다. 아, 그만해. 귓볼 수술 하셔야 되겠어요. 돈도 벌어야 돼. 볼이 없어요. 볼이 없어요. 야, 이러다가 이제 무슨 손금도 수술하겠네. 손금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71억인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귓볼까지 수술을 했다라면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아, 이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욕심쟁이 김건희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우리가? 너무한 아니, 거 아니에요? 욕심만 가져도 그런데 지금 본인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아닙니까? 네. 그냥 좀 채통을 좀 지켜라, 좀. 창피하잖아요. 부끄러움 우리 국민들 몫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왜 또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가? 네. 네. 임명수 기자도 부끄럽죠.
야, 오늘 주제가 제일 우리가 말하기 좀 그렇다. 예, 지금 그렇죠. 네.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남자들이 여성 외모에 대해 성형에 대해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이 나와 있으니까 네. 네, 저희가 분석은 합니다. 이거죠. 그냥 결국은 공직을 어쨌든 국민 세금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무라는 것을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 너무. 너무 다 감추고 바꾸고 뭔가 조작하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국민으로서는 많이 창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모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녹취록에 보면 네. 주위에 호박들만 데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적나라한 표현이죠. 맞습니다. 보통 호박들만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어떤가요? 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가 돋보여야 된다는 뭔가의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주변도 뭐 이른바 지금 녹취록 뭐 호박 등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들 데리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심리는 그냥 그 비교 우위를 자기가 갖기 위함이죠. 딱 봐도. 네. 근데 과거에 뭐 지금은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호박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김건희 권력이 없었을 때 정말로 주변 분들이 호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분들 입장을 좀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 지금 약심 선언 좀 해 주십시오. 과거에 호박들 데리고 다녔대요. 김건희 흑역사에 대해 알고 계시면 이명수 기자에게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들어간, 저는 이제 고발 콘텐츠에서 직원들이 들어갔잖아요. 네. 두 명 여성분은 아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정비서, 유비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봤죠. 예. 네. 근데,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이쁘다 생각은 안 들었어요.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이 표현 비슷합니까? 예,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예, 남자라서. 예. 옆에 주위에는 자기보다 더, 그 미인이거나 그런 사람은 안 데리고 다닌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김건희 성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명수 기자부터. 난 이 성형 부분 방송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여사 김건희 여사 롤 모델로 따라하지 않을까 방송하면서 좀 무거웠습니다. 소장님은? 아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잠깐 계속 무언가가 덮어 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노력을 다른 데다가 좀 해라. 우리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돋보이기 위해서 이뻐지기 위해서 성형을 할 수도 있죠. 네, 여자의 본능입니다. 그걸 뭐 저희들이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본성과 본질을 철저히 감추고 타인을 무시하면서 자신만 돋보이려고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2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분들은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정말 길바닥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 고통스럽게 농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 고통을 김건희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아 공감, 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도 네, 그 사람들 명분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아내잖아요. 남의 아픔 그런 한번 가서 손 한번 잡아줘야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절망과 고통 외면하면서 자신의 외모 돋보이기만 관심이 있는 김건희, 저와 이명수 기자, 임세훈 소장은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뿌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내린다는 것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